안녕하세요, 폭필입니다. 아들 옆에 있어. 크게 대답해야지. 오늘은 크래피 케이스에서 협찬받아서 아들하고 아빠가 커플 핸드폰으로 했어. 어때? 기분 좋지? 그치. 나도 뭐 아들하고 이런 거 하긴 좀 그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 한번 빼볼까? 뭐부터 연결해볼까? 아빠 거 먼저. 11 프로입니다. 11 프로 지금 슈핑에 쓰고 있는데. 슈핑에 좋아. 그지? 짜. 그리고 폰은 생폰이 제일 이쁜 것 같아. 그지? 자, 우선 딱 벗겨보자. 그리고 저번에, 야, 이거 히트 쳤잖아. 이거 많이 보더라고. 이제 12 케이스. 요것도 아이폰 11입니다. 아, 12에요. 나는 근데 무광이 좋은 것 같아. 그 문제는, 줘봐. 이게 투명이라, 너도 알지? 먼지 보이고, 지문 다 보이고. 그래서 아빠는 앞으로 절대 투명 케이스는 안살 거야. 그 와중에 제가 요거를 받게 되었습니다. 크래피 케이스. 아, 그래피 케이스. 디지털의 감성을 담다. 요거는 밀봉되어 있어. 과자처럼 뜯어야 돼. 아, 더러워, 씨. 짜잔. 안에가 이런 스웨이드라고 할까? 그런 소재입니다. 만져볼래? 그럼 만져봐. 되게 보들보들해. 만져봐. 만져봐. 자, 11의 결합.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뭔가 확실히 다른 폰처럼 돼버렸네. 되게 몽실몽실해졌어. 느낌이 이상해. 느낌이 이상해. 버튼 잘 눌러지고, 버튼 잘 눌러집니다. 그리고, 그쵸, 안 닿아요. 여기도 튀어나와서 앞에 안 달고, 그 다음에 슈피겐 보호 필름을 쓰는데 간섭이 전혀 없습니다. 기존 거 화면 그 액정 필름 쓰신 분들도 쓰시기에 무리가 없어 보이네요. 이쁜데? 좀 소녀 감성 아니냐? 자, 이번엔 12를 끼워봅시다. 이거는 플러스도 있어, 그지? 이것도 똑같다, 야. 여기가 천이야. 자, 가볼까요? 12. 딱딱대, 딱대. 크게 차이가 안 나네? 이제 보라색인데 화면은 파란색으로 나오네?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완전 보라색인데 왜 파란색으로 나와? 아이씨, 이건 뭐 어쩔 수 없다. 부들부들해. 만져봐. 퍼플 라인이다. 하여간 퍼플이에요, 퍼플. 근데 약간 느낌이 11은 약간 동글동글해서 그런지 케이스 두꺼운 느낌이고 12는 되게 얇은 느낌이다. 이쁘네, 이쁘네. 색은 사진을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뭐냐? 지금까지 그래피 케이스 개봉 및 착용기였습니다. 되게 느낌이 되게 좋네요. 으아, 복필이었습니다.